인테리어로 나를 바란다. 톡톡 튀는 개성 만점 인테리어 제4탄. 사랑으로 똘똘 뭉친 강경숙 주부와 그 가족들. 그의 보금자리에는 여는 가정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는데. 무한한 상상을 꿈꿀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의 비밀은? 칠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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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의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꿈의 공간 대공개. 강경숙 주부의 개성만점 인테리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살림의 여왕 나연입니다. 남다른 감각 플러스 센스까지 아주 매력으로 똘똘 뭉친 우리 주부님들과 함께하는 감각 있는 금요일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분도요. 날이면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주부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매력 덩어리죠. 바로 박범수 씨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살림의 여왕에서는 장동건, 원빈도 부럽지 않은 살림의 여왕의 청일점 박범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어떻게 장동건 씨가 이 자리를 넘보겠어요. 예, 그렇죠. 장동건 씨가 오면 이 살림의 여왕 말이죠. 예? 장동건 씨만 눈에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 박범수가 있는 겁니다. 네, 살림의 네. 여왕의 범사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박범수 씨 나름대로 개성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편안하잖아요. 네. 그리고 유머 감각. 장동건 씨 절대 못 따라오시죠, 그쵸? 어떻게 다들 인정들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뭐 사실 이 세상에 장동건, 원빈같이 잘생긴 분들 많이 계시면 좋지만 또 너무 그런 분들만 계시면 심심해서 어떻게 삽니까? 가끔은 저처럼 이렇게 개성 있는 얼굴도 좀 있어줘야 아, 그래, 참 뭐 개성이 있구나 이런 거 느끼실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뭐 비단 이 길거리에서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외모의 장동건 씨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유머 감각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각 가정에서도 그래서 이 개성 있는 인테리어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쭉 함께 해오고 있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재미있는 9월, 감각 있는 금요일, 바로 개성 만점 인테리어가 선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신선한, 개성 만점 인테리어 준비되어 있죠? 그럼요. 오늘 말이죠. 어머, 이렇게 개성 있는 인테리어는 처음이야. 라고 느끼실 겁니다. 아주 개성이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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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는 그런 오늘의 주인공 댁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 주 살림의 여왕을 만나기 위해 제보를 받고 제작진이 달려간 곳은 대구 광역시. 아니 근데 학교를 오시면 어떡해요? 바로 이곳에 아주 특별한 제보자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머, 우리 어린이 친구들 지금 수업이 한창인데요. 여기 모인 친구들의 집에는 아주 특별한 뭔가가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 특별한 게 뭐죠? 친구들 대답해 주세요. 우리 집에는 책이 참 많아요. 우리 집에는 책이 참 많아요. 우리 집에는 동생이 참 많아요. 우리 집에는 칠판이 참 많아요. 아니, 칠판이요? 혹시 이 칠판 말인가요? 갈수록 궁금해지는데요. 소개 좀 해줄래요? 어, 꼬마 아가씨, 같이 가요. 귀여운 꼬마 숙녀를 따라 도착한 곳은 대구의 한 아파트.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은 칠판. 아니, 이게 정말 다 칠판 맞나요? 살림의 여왕님들 중에서도 오늘 모실 살림의 여왕은 가장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고정관념을 깨는 개성만점 인테리어.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상상 초월, 아이디어로 승부한다. 강경숙 주부. 독특함이 묻어나는 집안 분위기. 이곳엔 어떤 비밀이 숨어있는 걸까요? 제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집을 좀 어떻게 꾸며볼까 궁리하다가 칠판이라는 소재를 생각해냈어요. 마침 칠판은 또 우리 막내딸 예슬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아이가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칠판으로 집을 좀 꾸미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주려는 엄마의 사랑이 칠판을 이용한 독특한 컨셉의 인테리어를 탄생시켰답니다.
친구들도 맨날 집에 이렇게 놀러 와서요. 집이 참 예쁘다. 한 개 정도는 나도 갖고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뿌듯하고요. 성장기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자 가족 간의 사랑까지 샘솟게 하는 강경숙 주부의 개성만점 인테리어의 비밀. 잠시 후 공개합니다. 네, 우리 엄마 최고 아이들의 열렬한 지지로, 절대적인 지지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강경숙 주부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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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서 온 강경숙입니다. 네. 잘 오셨어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아주 개성 넘치는 인테리어의 정보를 주실 분이죠. 홈 인테리어 전문가 이은경 선생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 봤지만요, 네. 정말 행복한 가족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한 비결이 있으세요? 네, 특별한 비결이 있어요. 네. 집의 인테리어가 조금 다른 집보다 틀리게 예쁘게 좀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부터는 남편도 사실은 처음엔 경상도 남자니까 좀 무뚝뚝하죠. 네. 네, 무뚝뚝하고, 네. 저나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도 그 표현을 전혀 그렇죠.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만들기를 시작하고 집을 연출을 하고 이러면서부터는 말이 조금 많아졌어요. 말이 많아진 것도 사실은 그냥 많아진 건 아니고 예. 제가 집을 이제 예쁘게 꾸미면서 저 혼자서 또 다 해내지는 못하니까 그렇죠. 예, 힘든 부분이 있으면 자기야 나 이거 좀 도와줘 이러면 아 그거 처음에는 뭐야 하면서 성질 좀 내다가 아 자기 나 이거 예쁜 거 만들기가 좀 도와줘 이러면 할 수 없이 도와주고 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옆에서 도와주다가 멋있어 막 이러면 예. 아 그래 내가 좀 멋있지 이러면 익숙해하시고 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도와주면서 좀 예쁜 거 만들어 놓으니까 별로였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예쁘네 예, 그렇게 하고 또 새로운 것도 만들 때마다 또 자기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이러니까 말이 많아지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 또 집도 예뻐지고 하니까 퇴근도 좀 일찍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집이 저절로 행복해지고 한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구 남성분들, 경상도 남성분들 다들 그런 말씀들 하시지만 그런 말씀들 하시죠. 집에 딱 들어가고 밥도 아는 자자. 이거 세 마디면은 다 끝난다 그러시던데 그런 목숨 같은 남편분을 인테리어 하나로 이렇게 싹 바꿔주신 강경숙 주부 너무 대단하십니다. 근데 또 아이들 방이 그렇게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예. 아이들 방을 꾸미실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예, 아이들 방 신경 사실 좀 많이 썼어요. 보통 인테리어 하면은 아이들 방 늘 시중에서 파는 가구들 그런 것만 채워넣기가 바빴는데 저는 그러고 싶진 않고 있는 가구를 조금씩 응용하고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컬러로 좀 바꾸려고 아이들하고 좀 얘기도 사실 많이 나눴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엄마 자기들이 좀 쓸 수 있는 공간 그런 거를 조금 요구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칠판을 떠올려서 칠판을 가지고 붙박이장에도 연출해주고 또 옷장 같은 데도 막 공간만 있으면 좀 흙판을 많이 붙여주었더니 그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낙서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도 적고 그림도 그려놓고 그러니까 공간